밤 9시 만나서 카페에 갔는데 10시에 문을 닫는데 우리 이번에 그거 했잖아요. 소개팅 깨지는 이유? 네. 만나기도 전에 소개팅에 성사가 안 되는 네. 이유. 이번에는 그 민호님이 댓글에서 요청해 주신 대로 소개팅 이 정도 코스 시간? PR이면 호감이다. 정리를 해볼까요? 나는 오후 3, 4시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너무 밝은 게 그러면 8시 반? 저녁 8시 반이요? 응. 식사 시간을 피하겠다는 의지. 애매한데?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에 만나서 아니면 안녕하고 마음에 들면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하겠다는 거지. 그럼 우선은 카페에서 만나는 걸로? 그래, 첫 만남이니까 사실 떨릴 수도 있고 뭐 어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길게 시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딱 첫인상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니까 좋으면 또 보고 싶겠죠? 나 진짜 딱 한 번을 봤는데 그때가 그냥 애매한 시간대 밤 9시? 그때 카페에서 만나서 신박하다. 바쁘셨나 보다 두 분이. 둘 다 그날 되게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 직장인이면 그럴 수 있죠. 밤 9시 만나서 카페에 갔는데 10시에 문을 닫는데 전략적이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처음에 어색해서 막 별말 못하다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얘기가 막 재밌어질 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거든. 그때 첫 타고 오면서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하자 이게 됐던 것 같아. 오히려 어색함보다 아쉬움? 그렇네.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아쉬움이 남겠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 10시에 나가라는 말이 얼마나 고맙겠어. 아니 세상에. 좋다 좋다. 그래, 2시간은 좀 지루하면 길 수 있고 1시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나 만나면 카페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느 정도 소음이 있고 대화하기 부담스럽지 않아서 밥보다는 카페? 너무 시끄러운 건 말고 그냥 서로의 대화가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도 안 돼. 알바생이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못 들을 정도? 예,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통할 수 있나? 아니면 날씨만 괜찮다면 야외 테라스 같은 데도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 지금 좋을 것 같아. 벚꽃 휘날리고 좋겠다. 이번 주다. 잡아요, 소개팅. 이번 주 비 와요. 세상에. 어쨌든 꽃비 내릴 때 소개팅 진짜 로맨틱하다. 그럼 바로 결혼해야지. 소개팅할 때 꽃비 내리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여자, 쉬운 여자. 이게 흩날리는 꽃 한 손을 딱 잡고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바이럴, 바이럴. 혹시 아세요? 그러면 장소, 시간도 말했으면 이제 자기 PR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걸 너무 대놓고 남자들 진짜 우리 그때 카톡 프사에서 얘기했었나? 제일 꼴불견인 게 그 프로필로 자기 차 사진 아니면 이렇게 핸들에서 차 엠블럼 보이게 시계 이렇게 거기에 진짜 활용 정점이지 시계까지. 근데 그런 사진 어디에 많은 줄 알아요? 어디에? SNS 부업 계정. 그치, 금융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싫은 이유가 너무 허세 부리는 거. 그러니까 허세라는 게 실제로 봤을 땐 그 정도가 아닌데 자기를 포장하는 느낌이 나면 그게 싫은 거거든요. 설사 내가 진짜 부자야. 근데 정말 부자들은 그렇게 티 안 낼걸요? 티 안 내도 티가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브랜드 이렇게 안 보여줘도 티가 그리고 나. 그리고 정말 명품은 일반인들은 몰라. 루이비통 이런 거 안 든다고? 몰라. 어쨌든 너무 부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건 오히려 촌스러운 느낌? 맞아. 그래서 첫 만남에 너무 나 돈 많아요, 나 아파트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진짜 역효과인 것 같고. 나 이렇게 잘났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붙여주잖아요. 그게 주선자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소개받을 때 보통 이 사람, 너 이 사람 만나볼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응. 왜 나 소개팅 딱 한 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들었던 게 그 사람 그 영상 디자인하는 사람이라서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 였거든요. 그래, 그러면 주선자가 말하는 그거를 힌트 삼아서 그 사람 직업과 관련된 관심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것처럼, 일할 때 미팅 온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돼. 그건 진짜 질색팔색하고 막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만약에 김대리를 만난다? 그럼 김대리는 디자이너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컬러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만났어? 이거 컨트롤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디자인 아니야? 아니구나. 실제로 해보니까 별로 흥미가 생기진 않네요. 어렵다. 근데 사실 그 완전히 100% 호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안 하면 보통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선자한테 이미 그 남자나 맞아.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뭔가 흥미가 생겼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예선은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미없어도 다시 만나고 싶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여자 어떡하지?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김대리처럼 말이 없는 사람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말은 하지 말고 기다려야겠네. 그럼 안녕.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해놓고 안 올 수도 있지. 그거는 개매너지. 어렵다. 확실한 대답을 못 준 것 같은데. 일단 소개팅을 하고 와요. 꽃비 내리는 날 떨어지는 꽃잎을 잡고. 타이밍 지금이야.